발수의 나라 일본 교토의 세차용품점에서 쇼핑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프트 구구 오사카 본사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오사카와 교토를 다녀오는 일본 여행을 계획할 때 일본 세차용품점이 궁금해서 인스타 팔로잉한 우먼19원더님께 여행지에서 조금 가까운 편인 교토 어핀 매장을 소개받고 방문해서 세차용품 쇼핑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에서 현대 아이오닉 택시를 타고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에 서점과 스타벅스 등 다양한 볼거리, 살거리가 있던 쇼핑 복합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스타벅스 테슬라 현대 현대 자동차도 있어요. 코나 있고 아이오닉 있고 아이오닉 N 전시가 되어 있네요. 어핏 현대에서 만든 것 같아요. 오토백스 차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감성의 그런 제품들을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여기 세차용품점 차량용품, 여기는 교토의 어핏이고요. 차량용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6,124만 와 싸네요. 1,080엔 몬스터. 여기 면세 구매도 가능하고 여권만 있으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네요. 사이드 미러 발수 코팅이죠. 내구성이 약한데 좀 효과는 좀 좋아요. 뿌리면 발수되는 발수 코팅제인 것 같습니다. 닦아서 하는 발수 코팅제고요. 글라코 올색도 있어요. 글라코 G19입니다. 역시 발수 코팅제가 제일 많긴 하네요. 디글로스, 이것도 소프트 99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도깨비 스펀지 비트, 사각 물통, 목욕 바구니처럼 풀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670엔, IK폼 프로입니다. 6,050엔, 6만원, 비싸네요. 우리나라가 더 싼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좀 싼 것 같은데, 여기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건 좀 저렴한데, 해외 제품들은 우리나라가 더 저렴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관심. 이거 알리랑 똑같은 색깔만 다르네요. 3,280엔입니다. 와, 말도 안 돼. 너무 비싸게 판다. 3,280엔, 와. 그냥 알리에서 사세요, 이런 거. 펀지 되게 많고. 이런 도구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이 되게 많네요. CC 올트골드에서 브러쉬도 나오네요. 이게 예전 세차할 때 되게 많았었는데 약간 스웨이드라고 해서 용 재질, 이런 재질이 아직까지 일본에는 좀 많네요. 스포츠 타월, 물기대로 찬 제품인 것 같습니다. 사각 벗기, 이것도 접이식이네요. 접이식 벗기 괜찮긴 한데 그립가드가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버킷은 우리나라가 훨씬 이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거 다이소 버킷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신발에 감싸는 거구나. 이거 재밌는데. 280cm까지 라지 사이즈 15,000원. 생각보다 이게 좀 비싼 것 같다. 할인해서 13,000원. 5,000원이면 딱 좋네. 프로스테프에 이것도. 네, 신발 커버 이거 한번 가봐볼게요. 사각 버킷에 그립가드네요. 이거는 버킷 이거 들어가나 이게? 이건 버킷에 넣기 좀 애매한데. 디테일 가집하네. 이거 2,090엔, 1,320엔 역시 비쌉니다. 디테일 가집 1,900엔. 자동차 핸들, 시트, 이거는 이렇게 전부 다가 아니라 한쪽만 살짝 감싸는, 여기가 제일 많이 닳거든요. 왼쪽 부분이 호환 여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유막 제거제 G73, 이거 진짜 좋은 것 같긴 해요. 뭐가 도구, 타월, 티슈 엄청 많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네. 오토골드에서 나오는 유막 제거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발수 코팅제, 레이넥스 구글 렌즈로 해석을 한번 해봐야 돼요. 데카마루 2배 헤드, 노 와이퍼 주행, 45km에서 60km로 날아간다. 유막을 가라앉히지 않는다. 뭔가 그냥 큰 사이즈 용량인 것 같아요. 이거 괜찮던데. 이 제품 괜찮았어요. 이거 추천합니다. 종류 너무 많네. 불소 파워, 보라색이 불소네요. 주황색은 뭐지? 유막 제거 오토글린 아담스 있고요. 오토피네스, 이것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마트 그래핀 슈팅 2,900엔, 아이언 버스터 스파샨, 카티바 있습니다. 카티바 비닐로 싸져 있네요. 하얀 왁스 있고요. 오토피네스 압축 부목이. 이거 해외에서만 보던 거 여기서 보네요. 제럴 브러쉬와 오토피네스. 슈팅 잭슨을 살까 말까 고민이네. 너무 비싸다. 근데 슈팅 잭슨 슈퍼 플랜트 과연 이게 좋을까요? 너무 심하네 가격이. 진짜 대중적인 것만 해야 되겠어요. 기어코치 미니, IK 미니 잘 쓰고 있죠. 2,750엔입니다 다 약간 구형 라벨이네요. 기어코치는 7,700엔. 가격 너무하네 진짜. 기어코치 우리나라에서 만들지만 일본에서 비싸게 파네. 캔코트, 이게 10만원이 넘어요? 너무 비싸다. 캔코트, 이거 다 살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야. 인비저블, 용량이 정말 많죠. 소나, 익스트림 있긴 있네요. 익스트림 휠,
브러쉬 한자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는 힐 클리너인가? 용량이 1리터, 1리터 딜리버스. 오, 이것도 특이하게 생겼네. 이거 틀리고 보세요. 아, 갈변 제거제네. 신기하게 생겼다. 이렇게 잡히네. 2000엔. 아, 이것도 좀 괜찮아요. 버터홀드 힐 코팅 전문 제품이 있네요. 이거는 발수의 나라 같은데, 발수의 나라. 발수 코팅 제품이 정말 많네. 중간중간에도 발수 코팅 제가 광고를 하고, 여기다 돌아가. 여기는 툴레, 튜닝 용품. 오, 이거는 플라스틱인데 양철 같은 스타일이에요. 오, 이거 특이하다. 이거 약간 감성을 좀 노린 듯한 제품인데요. 접이식 의자, 사다리네, 올라가는 거. 3,000엔. 색깔도 흰색, 카키색. 근데 이게 좀 부피가 크니까 조금 그게 좀 단점이네요. 이 브랜드 뭐죠? 일단 남자들의 감성을 좀 건드리는 이렇게 작업복도 있고 캠핑하는 그런 느낌의 네,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캐리어, 골든블러. 여기 나와 있네. 여기 의자처럼 사용이 되고 의자 역시도 좋고 올라와도 튼튼하고. 오, 묵직하네. 이거 한 1kg 넘겠는데? 이거 튼튼해요. 근데 부피가 좀 크다는 거. 근데 고급진 거 좋아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3만원. 네, 3만원입니다. 3만원. 회색도 있고. 종류가 엄청 많지는 않고. 타월 있고. 이게 약간 현대 모비스 스타일이네. 어핏, 오토백스. 수축으로 작업하는 왁스 느낌이네요. 8,000엔. 5,000엔. 5만원이네. 뭐, 생각보다 비싸게 파네요. 어디서 만든 거야? 스타일이 완전 현대 모비스 스타일인데, 디자인이. 들어가면 딱 될 것 같은. 에어컨 필터, 워셔에. 컴파운드, 스프레이라든지 마커 페인트 이런거 판매하고. 뒤에는 와이퍼, 와이퍼 날만 판매하고 있고요. 이것도 글라코예요. 글라코는 진짜 유리의 진심이네요. 아, 유리는 모든게 다 글라코입니다. 지금 유리의 진심인 글라코. 엔진오일, 그 다음에 몬스터 발스코팅. 네, 글라코 발스코팅. 그리고 이제 몬스터 유막 제거돼요. 그 다음에 신발 안 젖게 하는 고무. 유막 제거가 벌써 3개가 됐네. 너무 많이 사면은 혼날 것 같아요. 카트도 있네, 카트. 여기가 거의 메인이네, 발스코팅. 이쪽이 다 메인인데, 이쪽이.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뭔지 몰라서 못 사겠어요. 여기가 스파샨 자리인데, 제대로 한번 실체를 보여주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스파샨, 카샨, 카샴푼, 990엔. 이거 좀 싸서 조금 사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거 뭐야? 코팅 커스텀. 섞어서 하네요. 이 네 개를 섞어가지고 코팅제를 만드는 제품 같습니다. 아이언 버스터, 리무버, 라임 스케일, 유막 제거제, 뭐 그런 워터스터 제거제인 거 같네요. 카본 클레이 타워. 아, 이거 3,000엔. 3만원. 아, 어떡하지? 요까지 사겠습니다. 스마트 요까지. 지금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되게 사기에는 너무 좀 많은 것 같고,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흑광 같습니다. 흑광 백광. 미러 샤인, 흑광 백광. 15,000원. 가격 진짜 저렴하긴 해요. 격방수도 있겠네요. 밀슨, 네. 소프도 밀슨도 있고. 이거 엄청 많아요. PRX. 이 악수도 오랜만에 봅니다. 워터골드 프리미엄. 이것도 큰 용량이네요, 이것도. 네, 제가 산 게 요건가 보다. 네, 요거 샀었어요. 직구로. 800에 밖에 안 하네. 798에. 레인드롭이 새로 나왔어요? 오, 이거 뭐야? 포장 웃기다. 와, 이 총인데 총? 이거 얼마야? 2만원? 할인해가지고, 네. 8,000원 정도 하네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달아가지고. 진짜 이 소프트 구구. 컨셉이. 이게 뭐지? 돌리면서. 돌리면서 분사가 돼. 이거 신 재밌네, 이거. 토네이도. 이거 재밌네. 뭐가 뭔지 몰라서 못 사는. 이거 한국에 파는 것 같았어요. 날다람쥐. 프로스테프에서. 판매하는 드라잉 타올인데 여기 날다람쥐처럼 손에 양쪽에 쥐고 물기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9,000원. 이건 플러시 타입 제주도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쿠프로 일어나리 마세요. 면세 한 거고요. 여기 담아갈게요. 800엔 나왔습니다. 8만원? 9만원치 정도 샀네요. 네. 됐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8,796엔 구매했습니다. 총 6개 품목이고, 사체가 벌써 비용 끝!
오사카 우메다역에서 플러스. 일본 고데기를.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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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아리가또가지마. 네. 일본말 몰라요, 원래. 고니치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음날 우먼 식구 원더님의 도움으로 플러스카 디테일링과 유튜버 미스터 사텐님과 함께 오사카에 위치한 소프트 99에서 운영하는 디테일링 샵도 구경하고 오사카 본사에 들러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내용들을 질문하고 영업 총괄 부장님인 요이치 후쿠다님께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라이너스. 아리가또. 토탈 소프트 99? 오. 베르비 스몰 룸. 네. Can you change? 소프트19도 3번이 깔려. 오. 안녕하세요. 저도 일본 아츠인데. 캄프 유튜버. 라이너스. 소프트19. 요이치 후쿠다. 후쿠다도 모시마스. 요로시쿠 오네가이타시마스. ブランド名の由来を申し上げますとね、車のボンネット、フロントサイド&ブックを開いて、ラーニング、勉強するという意味が、レッドマークのソフト99というブランド名、商品名が最初なんです。車、鉄鋼というものが全盛で70年前の高度成長の時代は日本経済を引っ張っていたんですが、それに対して私たちは、それに使うアプリケーション、ソフト部門で頑張りたいというのがソフト99のソフトの由来で、最後99は 99% のものづくりをしています。ただ 100% まであと 1% 足りません。実際は残り 1% の努力を惜しまない会社として励みますというところがこの意味合い。韓国では化学物質の規制が K リーチと言いまして、非常にハイレベルな化学物質規制が行われ、ブランド製品を中心として一番出荷しやすい。今日本国内でも若い方を中心に、ソフト99っていう会社名よりもガラコの方が定着してきているかなとは思いますね。これはもうレギュラーガラコ3ヶ月。これが4ヶ月、5万。シリコーンを主原料にしている製品。シリコーンタイプの撥水剤で4ヶ月耐久させるのは限界値に近い。簡単にここからここに進化させているんではなくて、競合メーカー、コンペジター、4ヶ月ない。ここからここに行くのが簡単なところではない。多分世界中にない。ただ、フッ素を主原料に使っているものは1年、2年っていうのは。韓国で大人気なんですよね。そのガラコヌリヌリコンパウンドっていう、こういう形した黒いブラックボディのコンパウンドが韓国ではすごく評判がいいで、もう韓国語版にさせてもらってます。高価で多様なコンパウンド製品を全て集めて比較してみるとグラコが一番良かったです。あ、そう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ね、不可能なんで、なんでかというと、成分が疎水性シリカ、シリカの粉体を使っている。原因は素材にある。疎水性シリカっていう、ハスの葉っぱの上を水が転ぶ原理。これのウィークポイントが1点ある。壊れやすい。スプレーして拭いていって、で、水をかけると、指でこうやってやる、ね、こうするだけでもう、ね、すぐにブローク、ね、潰れちゃう、ね。できるようなものが作れると、ノーベル賞級ちゃうかって。それを超える成分はまだ作り上げられてないんですよ。今の技術じゃちょっと不可能。強ガラコの方が耐久性が高いのは主原料がフッ素だから、フッ素を使ってるのはこの強ガラコだけです。実はちょっと意味があって、ガラコの60とか強ガラコの6ヶ月とか2倍ヘッドとか数値表記の多い製品が多かったんです。このガラコも数字というとここに4というのは入れてるんですけど、何キロで雨はじく、何ヶ月持つとかっていう次元でガラコを今後成長させるのが、ガラコってそういう本当に製品なのかっていうところですよね。
何キロで網が弾けるからよそよりいいとか、何ヶ月持つからダラゴを買ってくださいとかっていうよりも、我々の理念をそこに置こうという変化して、だから数字を入れる必要なくなってきたわけで、世の中を安心安全事故のないそういう世界にし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方に舵を切りましょうという話をしたのもコマーシャルも変わるんです。特に東南アジアは雨の中の事故が多いんです。だから日本だけじゃなくて東南アジアにそれを広げようと出張してます。特にガラスに集中する特別な理由という意味では、世の中がそういう風に変化してきているので、ガラスに一生懸命こういうものを出して、ただこれは変わっていきます。救急も2番3番とかになっていかないように頑張ら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けど。戦車なるほど、ね、見たことない일본제품중인기있는제품으로알고있는데이게일본사람이모르고있는브랜드라는걸아무도알지못할것같습니다프론트가라스의하수를제공하는사람은많습니까일반인들도유막제거와발스코팅을하는분들이제법많은편입니다차량관리하시는분들이제일첫번째로하는게그제품들입니다글라코를많이추천하고있습니다오늘질문을대답해주셔가지고너무감사드리고요소프트구구에대해서보다정확하고더진실된마음을더알게돼서너무너무감사합니다예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한시간넘게개인적으로궁금한점들을하나씩답변해주셔서정말뜻깊은시간이었습니다가보기가어려운소프트구구본사에방문하게해주신오만원더님플러스디테일링미스터사태님그리고소프트구구관계자분께감사드립니다이렇게일정을마치고한국으로돌아왔습니다국내가아닌해외본사에업체가아닌개인이방문하여촬영도하고영상으로도남길수있어많은분들께작은정보와도움이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오늘영상은여기까지고요다음에더나은영상으로돌아오겠습니다감사합니다 Thank you.